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입문용 베이스를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번 시간에는 40만원대 베이스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렸어요. 마커스밀러 V3, 그 다음 뮤직맨에서 나온 서브 시리즈. 오늘은 40만원대가 좀 부담이 됐다면 20만원대에서 접할 수 있는 베이스들이 있는데요.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오래되고 전통성을 가진 콜트사의 베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저도 어렸을 때 베이스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콜트 액션 베이스를 구매했던 기억이 나는데, 이 콜트 액션 베이스라는 모델은 PJ로 된 베이스를 말합니다. PJ는 프레시전과 재즈 픽업을 합쳐놓은 거. 그래서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패시브 모델이고요. 그래서 앞에 프레시전만 사용할 수도 있고 재즈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범용성이 좋은 악기입니다. 그리고 베이스 우드라는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악기도 굉장히 가볍고요. 입문용으로 처음에 잡았을 때 청소년들이나 몸집이 좀 작은 여성분들이나 바디 스타일이 좀 작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재즈 베이스로는 GB 시리즈가 있는데 20만원대에 양착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훌륭한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. 일단 콜트 제품은 악기가 되게 가볍고요. 이 가벼운 악기를 몸에 이렇게 딱 잡았을 때도 동양인 체격에 맞게끔 이 바디 스타일을 좀 약간 바꾼 것 같아요. 그래서 넥을 잡아보면은 편하게 잘 이렇게 동양인 체격, 한국인 체형에 맞게끔 잘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.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. 액션 베이스와 재즈 베이스,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두 개 다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. 뭐 좀 다양하게 음악을 좀 하고 싶다, 그럼 액션 베이스를 선택하시고, 재즈 베이스의 어떤 슬랩 사운드, 슬랩에 관심이 조금 더 많다, 그러면 아무래도 PJ보단 재즈 베이스가 슬랩 사운드는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악기 구조적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악기가 더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. 슬랩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 재즈 베이스가 조금 더 근접한 사운드일 것이고, 뭐 락이나 뭐 다양하게 뭘 하고 싶다 하라는 뭐 핑거 사운드에 좀 더 치중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액션 베이스 PJ 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. 두 가지 모델 다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베이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모델이고요. 또 요즘에는 내구성도 좋아서 넥이 휘거나 이랬을 때 작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 나사나 스크류 종류들도 잘 되어 있고, 일단 소리가 20만원대지만은 충분히 뭐 교회에서 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밴드에서 뭐 공연을 하거나 또 아니면 버스킹을 하거나 아주 요즘에 베이스들이 너무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. 이 두 모델은 인터넷으로 보면은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사운드가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덕베이스에 방문하셔가지고 악기도 보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덕베이스에서 이제 구입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AS 세팅이나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무상으로 해드리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니까 악기를 구입하시고 관리도 받으실 수 있는 덕베이스를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악기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사운드 샘플을 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베이스, 본인에게 맞는 베이스를 선택하셔서 빨리 베이스를 연주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포데라 베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맥게리스 시그네처 베이스는 또 다른 엠퍼러 베이스고요. 정말로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버가이벌탑, 그리고 뭐 로즈우드 계열의 킹우드 지판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악기고요. 악기 무게는 한 4.4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연주했을 때 밸런스가 되게 좋아가지고 무거운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. 진짜 최근에 본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, 이 버가이벌탑, 예전에 나온 이 버가이벌탑 정말로 너무 멋진 것 같아요. 진짜 대리석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. 이 악기는 기본적인 스펙이 월럿 바디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버가이벌탑, 그 다음에 지판 매칭으로 된 우드 픽업 커버. 예. 이 지판이 킹우드 지판인데, 이 킹우드 지판 되게 구하기가 힘들고, 월럿 바디에 킹우드 기름지면서 되게 단단한 소리가 나오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그 악기도 월럿의 킹우드였는데, 탑이 약간 이런 버가이벌 탑이 아니라 약간 밝은 계열의 그런 탑이었는데, 상당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 교환 문의가 있어서 교환을 해서 이 악기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 뭐 또 이 악기 특징이라면 이제 5피스네, 보통 일반적으로 3피스인데 5피스에 애쉬넥을 선택한 그런 악기라서 어택감이 상당히 좋아요. 그리고 바디 스타일과 넥이랑 이렇게 되는 거는 스루넥이 아니라 도브테일 접합으로 이렇게 된 방식이고요. 뭐 악기는 역시 포데라는 포데라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멋있는 외관이고요. 매칭 헤드 이렇게 버가이벌탑이랑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. 블랙 하드웨어 잘 어울리고요. 포데라 베이스의 특징이라면 정말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사운드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. 거의 컴프레서가 들어갈 정도로 밸런스가 좋습니다. 컴프레서를 걸었나? 할 정도로. 뭐 여기 복잡하게 노브들이 많이 있는데, 맨 위에는 그 마스터 볼륨이고, 아래는 재즈 베이스에서 역할을 하는 톤이고요. 밑에는 블렌드, 뭐 베이스, 트래블, 미들, 여기 아래부터 트래블, 미들, 베이스. 그래서 부스트 컷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토글 스위치가 3개가 있는데, 올라가면 이쪽에 있는 거 올리면 액티브 패시브 전환, 그 다음에 여기는 험싱 전환. 여기는 2010년 이전에는 킬 스위치, 그러니까 뮤트 자체 뮤트 하는 거고요. 10년도 이후에 나온 프리들은 킬 스위치로도 할 수 있고, 또 다른 그 미들 그 음역대도 바꿀 수 있고, 그 최근에 나온 포데라 프리앰프가 좀 더 기능이 많아진 것 같아요. 예전에 나온 모델이긴 하지만 역시 포데라는 포데라고요. 개인적으로 이제 우드 피거 커버, 이 지판이랑 잘 어울리고 되게 이 버가이벌탑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사실 우드 피거 멋진 외관을 갖고 있고요. 이 옵션이 상당히 비쌉니다. 그래서 이 악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연주를 해보니까 정말로 되게 단단한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. 핑거든 슬랩이든 정말로 군더더기 없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, 또 전주인 분이 이렇게 연주를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에이징이 잘 돼 있고, 포데라 베이스 2004년식이고요. 2004년식이라서 한 16, 17년 정도 됐는데, 1000만원 이하, 950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, 소장가치도 있고, 1000만원 이하의 포데라 베이스를 구하시는 분들에게, 악기 컨디션이나, 뭐 외관은 상처가 많이 있지만, 컨디션이나 일렉트로닉 모두 보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서 테스트 해보시고 포데라 베이스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We'll be right back.